going to the places where we used to meet before. Cause lately I've been feeling so confused. We've gone our separate ways and never see you face to face. But in my dreams I'm always... 드디어 제가 런데이를 가려고 또 장비를 준비를 했습니다. 약간 장비빨 먼저 세우는 주의라서 사실 제가 또 엄청난 유교걸이기도 하고 약간 이 엉덩이 힙라인 드러나는 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레깅스를 같이 사면서 이렇게 운동이랑 운동복에 조금 더 적응기를 가지는 동안은 치마 레깅스를 입으려고 얘를 또 구매를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면서 제가 상의는 안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잘 입고 다니던 요 키르시 반팔 티셔츠를 입고 가려고요. 오늘은 그렇게 땀이 많이 나진 않지 않을까요? 스트레스인데스 소독백이랑 이렇게 바람막이랑 입고서 나갈 거예요. 첫 런데이트 눈탁. 잠시 후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슬슬 움직여볼까요? 달리기 시작하래. 나 얘가 달리기 시작하래. 왜 달려야 돼? 달리기 싫어. 아직 더 뛰래. 안 됐다. 이거 잔 너무 귀여운데? 알아서 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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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잘 돼? 이게 미니 퍼프인데 귀엽네요. 귀엽죠? 안녕하세요. 어? 안돼 안돼. 잘되어 있군요. 나 얘 하나 살래. 아, 그래가 안해 나는? 틀렸어? 너무 걱정 많이 했어. 무색하게. 너무 무한해. 황우청이야 나. 한 입도 못했어. 앞으로 그대 일주일은 아무 탈 없이 지나갈 거야. 나 그래서 운동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운동해? 달리기 언제? 이번 주부터. 이 날이라서 이것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여기? 오른쪽이 더 싹 올라가 있어. 내가 이쪽이 원래 올라가 있어서 이쪽을 하고 있거든? 일주일 동안? 근데 티가 안 나. 티가 안 나? 응. 네가 느끼기에도? 어, 그래서 내가 일주일 하고서 원래 영상을 찍으려고 했어. 티가 안 나서 일주일 한 번 더 해보려고. 근데 내가 웃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웃으면 여기만 입이 잘 벌려진다? 오늘은 전시를 보러 나갈 주말이고요. 크롭 셔츠에다가 안에는 바지, 팬츠, 스키니 팬츠 입고 위에는 트위드를 입었습니다. 아직은 1교차가 조금 크기 때문에
이런 자켓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대신에 안에 있는 셔츠는 반팔로 입었어요. 너무 쉽네요. 마치 어디서. 야, 근데 이게 진짜 제일 편해. 바람이 진짜 편해. 그럼 어디든 이 실수. 어, 맞아. 진짜 좋아. 어디서 자고 싶어. 그 소리구나. 이게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있었네. 근데 왜? 전시 제목이 시카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 보였네. 그거 진짜야? 어, 진짜. 얻어 걸린 거 아니지? 좀 더 둘러보고 싶었는데 배고파서 안 되겠어. 상남자를 위한 칵테일. 마가 어떻게 되는 건데? 먹으면? 말이 나는 거지. 불렀으면 되지 않을까? 그치? 우리 뭐 이거 우리 주제? 맛있는데? 다 마시겠다. 야, 이거 도수가 도수가 아니다. 오야, 너무 맛있어. 야, 완전 맛있어. 와인이 달달하고 맛있어. 딱 맛있어. 당근이 들어있고 고수가 있어요. 아래 당근이 있어서 당근 소스랑 같이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맛있어? 잘 찾은 것 같아. 마음에 들어. 좋아. 비록 다 팔렸지만 이거 하나 남은 것 같은데? 초코? 늦게 들어온 도토리 카페인데요. 이거 빵 하나 남은 것 같아. 예! 따뜻해 보여요. 어, 여기 약간 기분 좋아. 토토로가 된 것 같아. 얘는 루이보스의 오렌지, 얘는 홍차 베이스의 자몽 스트로베리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스커스 베이스, 예쁘지 않아요, 레몬 베이스. 이거 근데 뭐야 안에? 초코 쿠키. 뭐야, 먹어봐요. 이것도. 이거? 초코 뭐였어? 초코 반 같은 거 있어. 아, 초코? 너 왜 초코를 싫어하냐고. 화이트 초코는 좋아하면서. 맛있어. 마치 나무 껍데기를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끝났지, 이거. 나 진짜 눈물 날 뻔했어. 요거트 맛있어. 깔끔해. 아, 요거트인 거구나. 크림이. 혼자 뛰어다니는 애가 세워가지고 먹으면서 작업하려고 아이패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창가가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되게 좋고 그냥 예쁩니다. 아래가 1층이 화장품 판매 안에 그런 거여서 그런지 출근 카페 손님들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하지 말자. 우리 사이를 막는 것 같잖아. 빌라 왔죠? 너무 오래 걸렸지? 그래? 이것도 먹고 밥도 먹어? 오! 무슨 소리야? 아, 제발. 내 테코야끼가 제일 맛있어 보이는 많이 먹지. 타코야끼 먹을 사람. 너무 큰 거야.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안녕. 짬뽕 순두부 기다리는 중. 우리 몇 시간이었지? 두 시간? 거의 두 시간이에요. 거의 두 시간을 기다리고 지쳐버린 아이들. 뭐 배워? 약간 꿀 짬뽕 같아. 너도 먹으렴. 옥수수랑 레몬이랑 순두부랑 이렇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뭐야? 계속 맛있대. 그러니까 우리도 맛있어. 야, 완전 오션뷰네. 야, 좋다. 이렇게 있고 변기하면 이렇게 샤워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에 붉은 오리 스프. 한 시간 동안 빨리 먹어봅시다. 순살 모래랑 광어랑 고기 다 쌓이고 오셨습니다. 야, 여기 완전 잘 나온다. 원래 이렇게 나와. 잘 찾았는데? 아싸. 현재장. 너가 찾았어? 예스. 내가 우정이 대신해? 흠 드물한다고? 뭐야, 그런 거 안 먹어? 그런 거 안 먹어. 2차. 갔다 왔나? 그 사이 너 번아웃 한 거 아니야? 번아웃이 여기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 갑자기 번아웃 기억이 딱 끊기잖아. 블랙아웃 아니냐? 블랙아웃. 나 뭐 열심히 하고 있었어? 너 똑똑하네. 2차. 귀염. 버터 머리구이. 잘 나온다, 여기 되게. 아니, 이건 안주가 이미 아니잖아, 이거. 말랐잖아. 밤바다, 지금은 새벽 2시에요. 저희 떡볶이랑 다 튀김까지 다 먹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사시미랑 이게 이렇게 맛있던가 했나? 그럼 보니까 유명할 만하네. 웨이팅이 있었을 만한데? 우리 고맙다. 아니 어제 딱 감동이야. 이럴 수가 있어? 오늘 아침에도 런데이를 나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해가 엄청 떠가지고 긴 팔로 이렇게 입었고요. 제가 이번에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운동복을 샀었는데 이게 크롭이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못 입겠는 거예요. 여기가 허리 라인이 조금 들어간 다음에 입어야지 하고서 지금 살짝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이제 좀 라인이 살짝 보이는 것 같아서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착용을 했습니다. 겨울에 산 옷인데. 이거 치마 레깅스 친구들이 되게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 Y존이나 이런 데가 좀 부각되는 게 싫은 저 같은 사람들은 치마 레깅스 진짜 편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고서 출근 전에 잠시 운동을 다녀올 겁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그냥 조거 팬츠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요만큼 파인 거 입고 나가는 것도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이라 그냥 포기 포기. 저는 약간 원래는 컨벤셔널 많이 보고 왔는데 지금이 저 거실이랑 피스라 라떼랑 블루 뉴스입니다. 이게 원래 골프 패치인데 제가 지금 낮에 뛰러 나가는 거라서 해가 또 너무 빨리 떠버려가지고 얘를 붙이고 가려고요. 그 열감이 밤에 뛰었을 때랑 진짜 차이나게 좀 덥더라고요. 이렇게 붙여놓고 뛸 건데 조금 부끄럽기는 할 수도? 약간 유난이고 내가 무슨 마라토너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더워. 씻고 이제 나갈 준비할게요. 너가 만든 것도 있니? 어, 내가 쓰고 싶다. 이 정도면 나도 무섭지 않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아싸. 이거는 크래쉬 바질, 이거는 치즈마, 이거는 밥솥, 감자. 이거 해보시? 이때 막 잘라볼까? 약간. 내가 하나 더 달라고 할까? 아, 아니면 반 잘라서 얘만 잘라드리? 얘는 얘가 되게 중요합니다. 얘는 하고 계시니까 내 줄게.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맛있어.
되게 유명한데요? 단체 말벌이 제품이에요. 직접 만져보시고 착용해보세요. 뽕실뽕실하네. 약간 해외여행 온 것 같은데? 맞아. 뭔가 여기 전시장 그런 갤러리 기프트샵 같은 냄새랑 분위기예요. 고급진데? 향설명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손으로 만드는 작업물. 아 너무 길어. 짱이다. 뭐래 뭐래? 큰맨 찍을도 있어요. 여기서 화장 찍으셔야 돼요. 이거 세련? 오, 아모레 브랜드가 생각보다 꽤 많네. 어 맞아요 이거예요. 이거 네 이겁니다. 어 나 이거 사갈까? 예쁘다. 와 근데 날씨 따뜻해서 좋다. 너무 웃겨. 내 얼굴 광대 줄이기. 헉, 얼굴이 길어졌어. 턱 깎아봐. 잘 깎였다. 보톡스를 세게 맞아. 안 되겠다. 근데? 처음 안에 들어왔어요. 머리를 하고 이제 친구랑 보울룸 가서 밥을 먹을 거예요. 고급져졌어. 차가 스타일. 차가 스타일. 오 여요. 꽤 양이 많네. 어. 너무까지는 아니고 딱 행복할 것 같아. 현대백화점 앞에 이상한 게 있어요. 많이 입을 일이 없어서.